옆에 이렇게 멋진 분이 나와 계신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빌학교 산업의 박성진 팀장이라고 합니다. 아, 박성진 팀장님. 네. 근데 이렇게만 뵀을 때는 어떤 제품을 갖고 나오셨는지 그죠?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어떤 제품인가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제품은 네. 창문형 방진 필터라고 네네. 방충망을 대체할 수 있는 미세먼지 차단 제품입니다. 오, 네. 그래요? 일단 영상 한번 보시고. 아, 준비하셨어요? 네, 네. 아, 그럼 영상 보시죠. 한번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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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보시죠. 창문형 방진 필터라 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또 없잖아요. 맞아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살 수가 없으니 이제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창문형 방진 필터는 네. 건물에다가 이제 마스크를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네. 현재 미세먼지 실내 공기질 관리에서는 네. 공기청정기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는 들어온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전에 네. 측정하고 제거하는 2단계가 아니라 네. 측정하고 차단하고 네.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서 제거를 하든지 이러한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제품이 아닌가? 네, 네 그죠. 이게 환기가 미세먼지랑 더불어서 또 되고 있는데 네네. 이제 환기가 또 요즘에는 문제가 되잖아요.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렇죠. 이 창문형 방진 필터는 어떻게 만들어진 제품인가요? 네. 네, 창문형 방진 필터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이제 뭐냐면 이제 미세먼지를 빨간색 화살표 보시면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네네. 다음에 이제 파란색 화살표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만 유입되고, 다음에 이제 노란색 네. 이제 가스성 오염물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뭐 라돈 이러한 네. 것들을 가스성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그런 환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창문형 방진 필터입니다. 네네. 그 미세먼지가 많으면 공간을 밀폐를 하고 네, 공기청정기만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네. 가스성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네네. 환기를 하려니까 밖에 미세먼지가 많아서 환기를 네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때 이 창문형 방진 필터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네. 만들어졌는지 아, 네. 다음. 다음을 보시면 네. 일단 뭐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면 네.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세 방충망 네. 그리고 나노 섬유 보호막 네. 세 겹으로 되어 있고 네. 저희가 나노 섬유를 전기 미세 방충망에 전기 방사해서 네. 만들어낸 것이 창문형 방진 필터 나노홈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창문형 방진 필터에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방법에 네. 이 나노 섬유를 사용하면 네. 좋은 점이 뭘까요? 네, 일단 나노 섬유를 사용하게 되면은 네. 그거보다 먼저 이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방법. 네. 네. 제가 마스크? 네, 제가 말씀드리면 뭐 우스갯소리에 벽을 세우면 당연히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일반 부직포나 일반 네. 필터를 사용해서도 뭐 네.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우연치 않게 네. 그 공기가 들어오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네. 나노 섬유를 사용하게 되면은 나노미터 단위의 이제 나노 섬유가 전기 방사된 부분인데 네. 여기 보면 이제 산소 그런 그 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나노 섬유 공급 사이로 산소를 더 많이 들어오게 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화면을 보시면 나노 섬유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공기가 통과를 하는 건데 이러한 공극들이 네. 비표 면적과 공극률이 높은 것이 나노 섬유를 네. 사용함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차트를 보시면 네. 네. 아까 처음 이제 세 겹으로 이루어졌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되면 항상 유해성이나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높은 통기성을 보이지만 더불어
이제 이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LM 로우멜트 약 100에서 200도의 낮은 온도를 통해서 저절로 합질을 하게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접착제를 미사용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전성에 더 강점을 가지고 다음 나노 섬유 자체는 그럼 무엇을 썼느냐 할 수 있는데 저희가 PES라는 폴리에스테르 설펌 이런 것은 접병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나노 섬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PVC, 이제 VC 염화 비닐 또는 프탈레이트 계열 가소제 좀 어려운 말이지만 글라스 파이버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제 방진망이 외장재로 사용됨에 있어서 유해 물질에 대해서 안전함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뒤에 또 판넬이 있는데 보실게요. 네, 이건 아까 설명하신 거. 네네네. 어, 이건 뭔가요? 상 받아 오신 거. 네. 오. 네. 이건 이제 저희 회사가 그 제품에 대해서 특징을 가진 부분인데 일단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고 다음 36개월 미만 유아용 그러니까 어린이를 넘어서 유아용 안전 기준을 통과했고 역시 업계 유일합니다. 그리고 방염 테스트 다 2019년 기준으로 통과 합격을 했고 다음 기본적으로 공기 투과도나 기본 목적인 미세 그 분진 포집 효율 이러한 부분은 그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을 다 만족을 하고 커스터마이즈 다 해서 또 이제 기준이 바뀐다면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듣기만 해도 이렇게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좀 목이 약해서 미세먼지가 있는 날이면 그냥 아예 나가지도 않고 공기청정기 세게 계속 틀어놓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있으면 진짜 괜찮겠다 싶은데 사실 이게 나노 섬유라고 하면은 좀 비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는 아니까. 실제적으로 나노 섬유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런 것이 등장한 것은 한 100년 정도 됐습니다. 네네네. 이것이 이제 경제성 문제로 상용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렉트로 스피닝, 그 나노 섬유를 이제 전기 방사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나노 섬유를 상용화 수준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서 활성화되었습니다. 나노 기술이라고 하면 이 미세한 공정까지 기술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나노 기술의 선진국은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나노섬유를 대량 양산 제조 기술하는 데 있어서는 최상위권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우리 회사는 이제 창문형 방진 필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 발전한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회사 얘기 잠깐 나온 김에 회사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회사는 저희가 이제 요즘 한일 간의 무역 갈등 보면 소재 산업이 중요한 것을 느끼잖아요. 저희는 이제 나노 섬유를 전기 방사하는 그런 특허와 제조 장치에 대한 특허와 망에 대한 특허 그리고 전기 방사하는 그런 생산 라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핵심 소재 첨단 기업입니다. 그러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 나온 이유는 알겠어요. 그죠? 대표님보다 말씀을 잘하셔서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십니다. 오늘 너무 좋은 제품 가지고 오셔가지고 미세먼지가 더 많이 오기 전에 요즘 추워도 미세먼지가 이렇게 극성이잖아요. 저도 부모님과 함께 상의 좀 해봐야겠어요. 오늘 어렵게 나오셨는데 미처 하지 못한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제 먼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러한 부분 이런 부분이 저희가 업계 유일한 부분이 이제 망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생산 기술과 장비 이런 부분을 동시에 부여해서 앞으로 그 이제 창문형 방진 필터 방진망에 대해서 저희가 선도하고 새로운 제품을 계속 보완해서 그 출시를 하는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떤 곳에서 좀 많이 요청이 있나요? 일반 뭐 공공기관, 뭐 노인정, 어린이집 하다못해 펜션까지 그 많은 뭐 교육청 학교들도 연락이 오고 있고 그것보다 일반 가정에서도 손쉽게 모든 창문에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이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일단 깨끗한 공기 만들어주시느라 고생이 많이 되십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더욱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수벤처 창업기업의 든든한 허리가 되고 든든한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는 벤처나라 상품쇼 잠시 영상 보시고요.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가능한 이곳
미친가 봐요. 포기하지 말아요. 배차만하러 오세요. 공방계 공공기관의 제품 홍보부터 납품까지 모두 가능한 이곳 조달청 배쳐나라. 언제나 환영해요 조달청 배쳐나라. 조달청 페이스북 방송 배쳐나라 네. 상품쇼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이 힘을 내야지 우리 나라가 기초부터 튼튼해지고 또 좋은 나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네. 오늘 나온 제품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전망이 진짜 밝은 것 같아요. 네. 덩달아 우리 벤처나라 쇼핑몰도 잘 되길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저희 화이팅 외치면서 이 시간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처나라 화이팅! 감사합니다.